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 전투수당 특별법 재정공청회를 보고 나니 더욱더 절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좋은 혁신연대의 역할.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청년 여러분, 그리고 전몰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후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민년도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원래 음력으로는 동양학상으로는 2월 5일이 이민년입니다. 아직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한 달, 이달에 무슨 일이 생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소환이 됨으로 해서 동지 섣달이 된 겁니다. 섣달은 신축년의 마지막 신축월이라 쌍칼이 날아다니는 그런 달입니다. 누군가는 이 쌍칼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들 다 잘 피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주위에 아무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부탁하면 또 더 안 해주더라고, 이상하게. 부탁을 안 해야 잘해주고. 하여튼 뭐 여러분의 마음이니까 내켜야 드리는 거지, 뭐 내키지 않는 걸 억지로 안 드리는 거고요. 1월 5일 날 그 오후 2시에 한다든지 한 4시쯤 돼서 이제 우리 공청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방송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이렇게 방송을 그대로 방송을 제가 공개를 했는데요. 출처는 그 국회 NATV 국회 방송 거기서 한 건데요. 음성이나 녹화나 똑같이 제가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시종일관 다 볼 수 있도록, 그 중간중간 끊어지고 하는 것도 다 그대로 실방송 그대로입니다. 잘 통신상의 문제지 제 기술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뭐 내용을 들어보면은, 결국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한 소리 또 한 소리 또 한 소리 하죠. 조금씩 뭐 그 안에 이제 자료가 보충이 되고, 뭐 조금씩 그동안 진행 과정에서 이제 뭐 진행상에 조금씩 보충되고 하는 거지, 결론은 제가 그 아까 뭐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전투수당 65불을 뭐 미국에서 받았건 안 받았건 우리한테 보상을 해달라, 보상을 해주든지 해달라는 게, 그것이 이제 그걸 인정해 주느냐 인정 안 해 주느냐 그거고, 그 다음 참전 명예수당을 너무 작으니까 이걸 좀 국제 수준으로 인상을 좀 해달라 하는 그건데, 뭐 이것도 인상해달라고 무슨 뭐 상의하고 뭐 겹치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상인에 160만 원 받으시는 분이 200만 원 주면 160만 원 안 받고 200만 원 받지 왜 160만 원 받겠습니까? 이 짱구가 잘 돌아야 돼. 아무리 늙어도 그런 자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뭐 전화로 해가지고 뭐 질문해서 하는데 정말 깝깝하신 분들이, 물론 뭐 제가 이해합니다. 다들 뭐 사람이 다 뭐 영리한 것도 아니고 다 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착각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물론 뭐 전 90%는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10% 정도가 조금 아직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항상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은, 내가 뭐 34만 원 받는 사람은 200만 원 선택하고, 160만 원 받는 사람은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사람은 어떡하냐 이런데, 그 사람들은 200만 원 받겠습니까? 400만 원 그대로 받으면 되지. 뭐 그런 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묻는 데는 좀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것도 뭐 모르시는 것도 모르시는 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우리가 문제는 두 가지예요. 전투수당, 그 참전 명예수당, 그리고 기타 무슨 뭐 의료 혜택, 뭐 저기 주거 혜택, 학자금, 뭐 장학금,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거는 부수적입니다. 뭐 국립묘지 안장이니 말이야, 이런 거는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그건 부수적으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뭐 유족 승계니 뭐 병과 허용이니 하는 것도
그것이 일단 되고 난 후에 될 일이지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거예요. 뭐 일단 준다고 결정이 되고 난 후에 뭐 그것도 승계도 해달라 그래야지. 준다는 말 결정도 안 났는데 뭐 승계부터 해달라 뭐 승계해 줄 게 있어야지. 준다고 결정이 나야 승계해 줄 거 아니야. 준다고 결정이 나야 응? 그건 무슨 뭐 변급을 뭐 철폐라든지 할 거 아니야. 이게 순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순서를 잘 모르시는 분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결론은 보니까 내가 그 커뮤니티에 저기 설문도 보냈지만은 이거를 그 공법 단체에서 그 입법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그 믿어야 되느냐, 사서 유사 단체에서 소송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 한 가지를 택해야지. 두 가지 다 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또 사법, 유사단체에서 그 소송하는 거는 제가 옛날에도 몇 번,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뭐 1000% 사기니 뭐 이렇게 좀 더 심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게 소송에서 계속 그 졌기 때문에 한 번 진 소송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계속 우리 저, 이 공천에서 나오다시피 그거를 자꾸 그 반복해봤자 그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못 받았으니까 전투수당을 못 받았으니까 좀 법을 정해서 달라. 법으로 정하면 주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소송을 해도 이제 법이 줄 근거가 있어서 이기는 거예요. 소송을 하더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거 소송을 해야지. 근거도 없이 소송하면 그 못 이겨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으면 소송할 필요도 없잖아요. 저정으로 저절로 되는 거고. 법을 만드는데 안 줬을 때 그때 소송하는 거지.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이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거죠. 그래서 참전 명예수당도 우리가 법이 있잖아요. 참전 명예수당은 법이 있어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34만 원 주는 거를 뭐 340만 원 달라. 그 근거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거를 올려달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이, 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전투소동도 달라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응? 근거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근거 없는 걸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거를 있든 없든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서 달라. 주게 돼 있는 걸 안 주게 돼 있으니 달라. 법이 없더라도 법을 만들어서 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본 것은, 우리 월남전 참전자의 이화종 회장. 이화종 회장이 저는 상당히 사실 좀 인격, 솔직히 말해서 좀 무시했어요. 무시했는데, 지나간 방송들을 좀 보니까 사람은 상당히 똑똑하더라고. 똑똑한 건 사실이야. 학력이니 뭐니 떠나가지고, 정중이가 중학교를 나왔습니까? 학력 이런 거는 지금 대학 다니면 그만이지. 떠나가지고 똑똑해요. 후보 연설도 말이죠. 제일 잘하더라고, 보니까. 응? 그 제스처라든지 말이야. 호소력이라든지, 기행력이라든지 상당히 똘똘하고, 말도 말이 야무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좋았는데, 우리 전우들한테 함부로 하고 말이야. 전우들 등쳐먹고 말이야. 그냥 모든 걸 이 돈과 연결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좀, 이거 인간이 좀 야비하다. 이렇게 해서 좀 내가 심한 말로 양아치니 뭐니 했는데 그건 좀 심한 걸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건 사과드리고, 일단 제가 이제 이화종 회장을 다시 보게 된 거는 우리 전우들한테는 함부로 하지만은 함부로 안 하면 좋겠지만은 이번에 공청회를 앞두고 그 전날, 공청회 앞두고 이제 그 전날, 그날인가요? 오전인가 하여튼 국방부 복지팀, 복지국장 불러가지고 혼내는 거 보니까 제대로 혼내더라고. 아주 그렇게 해야 돼. 나 그거 보고 아주 마음에 싹 들었어. 아주 후보 출마할 때 연설하던 모습이 그거하고 겹치더라고. 좋은 모습이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제가 사람을 좀 너무 저평가했구나 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TV 월남전에 김성훈 회장님 정말 그 고생 많이 하시고 오셔서 제가 뭐 이러도 못해드리고 예, 죄송한 마음인데요. 예, 선배님 그 그동안 쟤도 기분 나빠서 쟤한테 함부로 하니까 쟤도 함부로 한 거에 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쟤도 뭐 함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뭐 에, 쟤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놈 아닙니다. 에, 그런데 에, 우리 선배님 그 방송 들어보니까 아주 우리 저 선배님이 이 전투수당에 대한 공로는 그야말로 커요. 그 국방부라든지 뭐 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다 우리 김성웅 회장님께서 이렇게 만든 거는 저도 인정하고 우리 전우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인정 안 하시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 공로가 크고 전투수당 개발 또 이거에 대한 그 우리 정치 사회 뭐 모든 면에서 아주 크게 기여한 거는 확실해요. 공로는 크지만은 그걸 좀 사리 사욕을 조금 버리시고 정말 그 공적으로 그걸 전환하신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나간 거는 이제 버리시고 이제부터라도 그 이화정 회장하고 좀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공동으로 손발을 맞춰서 전투수당 특별법 제정 그게 보상받는데 그 법이 조금 그 미비한 점이 많아요. 그걸 법을 입법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좀 우리한테 맞게끔 그래 좀 전우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끔 전우들한테 보상이 많이 잘 되게끔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뭐 수당 전투수금 소송 이런 거는 이제 버리세요. 그 이상 더 하셔봤자 이제는 더 좋을 일 없어요. 계속해서 그런다면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공로를 여기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전우들이 다 그 모르면서도 쏟고 알면서도 쏟고 그 기분 나쁘면서도 뭐 응원하고 기분 좋으면서 응원하고 한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나이도 80이 되시잖아 이제. 아, 80이잖아 이제. 80 되셨고 나도 75인데 뭐 이젠 우리가 늙어가지고서 뭐 서로 기분 나쁠 필요 없잖아요. 전우들끼리 말이죠. 선후배끼리 말이죠. 모든 걸 손을 합치고 저기 좀 손 맞잡고 같이 머리 맞대고 토론해서 우리 전우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뭐 자존심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존심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화정 회장이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선 거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김성욱 회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시는데 소송 쪽에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입법 쪽에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처음부터 소송 쪽에 보다는 입법 쪽에 나셨으면은 더 빨리 이것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또 생각이 저하고 다르죠. 뭐 사람이란 거는 제가 동양학적으로 보면은 돈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앞세우는 사람이 두 가지예요. 결국 돈과 명예인데 누구는 명예를 먼저 생각하고 누구는 돈을 먼저 생각하는 거. 그 두 가지 돈과 명예를 함께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둘 다 선택하기는 힘들어요. 그거는 뭐 저기 사주에 없는 돈과 명예를 같이 갖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아주 어려운 문제고 그만큼 그걸 다 갖게 되면 뭔가 그만하다 불행이 따라오고 이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꼭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본인께서 명예를 중요시하는 거야. 또 장교 출신들은 명예를 먹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돈을 조금 이제는 잊어버리시고 명예 쪽으로 명예롭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쪽으로 진행해 주시면 정말 저도 선배님으로 깍듯하게 모시고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상.